러시아 교통부 장관 사벨리에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78대의 항공기가 리스 임대인 압류로 억류되었다고 말했다. 러시아 항공사들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총 78대의 항공기가 압수됐다. 3월 22일 화요일 교통부 장관 비탈리 사벨리에프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.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 나라의 항공 임대인이 항공기 운항 중단을 제출해서다. 항공사들은 1367대의 항공기 중 78대를 잃었다고 한다. 그들은 모두 해외에서 압류되었다고 말했다. 사브리에프는 현재 거의 800대의 항공기가 러시아 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말했다. 3월 초 로사비아티아는 외국 등록 항공기를 보유한 러시아 항공사에 모든 해외 비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. 국방부는 이 권고안이 해외에서 러시아 항공기를 억류하거나 압수할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. 이후 교통부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외국산 항공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법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. 따라서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가 이끄는 수입대체특별보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외국 항공기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.